그리고 제가 여기 또 온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뉴욕에서 3대 랍스터 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랍스터 롤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보고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Something? Lobster roll is famous in here, right? Yeah, this is your first time. I'd recommend the trio. Because that's a tasting of the lobster, the crab, and the shrimp all together. Oh, that's good. She played a fiddle in an Irish band, but she fell in love with an Englishman. Kissed her on the neck and then I took her by the hands. A baby, I just want to dance with my pretty little Galway girl. 제가 제일 유명한 랍스터 롤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양념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랍스터 자체가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추럴한 감에 빵은 되게 맛있게 촉촉하게 구워서 그냥 먹게 돼. 다음은 제가 크랩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랩. Hey, sexy. 아까 랍스터는 굉장히 알맹이가 굉장히 크고 크랩은 그 씹히는 알갱이가 작은데 이게 더 부드러워요. 자, 세 번째는 슈림프 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새우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 보이시죠? 약간 새우가 입에서 막 그냥 그 새우 향이 꽉 도는데 그거를 약간 빵에 잡아주는 느낌? 새우 비린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새우랑 랍스터랑 다 먹어보면 각각 맛이 다 비슷하면서도 틀린데 특색 있게 맛이 있는 그런 느낌? 한국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세 개 중에서는 제 취향은 그래도 랍스터로 그래도 랍스터로 랍스터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비싼 요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랍스터가 되게 양이 되게 푸짐해요. 푸짐하고 이 빵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재료들이 뭔가 아끼지 않은 느낌이라서 빵 진짜 내 스타일.